아, 모트레스 17,950원에 100%입니다. 아이고, 100%면 비중도 많으신데,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게 나이가 있어갖고 10% 한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100%가 돼버렸어요. 아유, 나와. 아, 비중을 잘못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율주행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저기, 추천해가지고요. 거기서, 예. 아, 이게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그런 비중 축소를 고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이고, 뭐, 팔라고 하면 그냥 팔라고요. 아이고, 이거. 네. 그러면 팔아도 괜찮을지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해봐야 좋을지 이두 가지 부분 그러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전문가님, 모트렉스 실수로 10% 담는다는 거를 100% 비중을 담으셔서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고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량 매도를 할까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량 매도 괜찮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손실을 좀 최대한 메꾸고 나올 수 있을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사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인데요. 뭐 ADA에서 뭐 이런 이제 스마트카 관련된 필수 장치들, 그다음에 공기 차량 내 공기청정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상반기에 보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이 자동차 부품은, 잘안 됐는데, 요즘 스마트카나 친환경차도 좋아지면서, 관련된, 뭐, 매출이 좀 늘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서, 뭐, 인도도 관련된 청정 팔고, 그래서 올해, 테마처럼 자율주행차 나오면 한 번씩 오르다가 빠지고 그러죠. 최근 들어는 시세는 좋은 모습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워낙 장이 나빠서 빠진 거죠. 그래서 아마 17,950원에 100% 샀으면 지난주 사신 거예요. 지난주 사자마자 아마 내려왔는데 이걸 뭐 물론 본인이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 10% 사야 되는데 100% 샀는데 잘못 샀어요. 그럼 바로 다음날 아는 순간 바로 줄여야 되겠죠? 그것도 이익 났을 때는 괜찮은데 손해 났다면 바로 줄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계속 안 좋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왜 내가 주식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신 가격은 며칠 전에 지난주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겁나겠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장 때문에 이번 주에 겁나는 걸로 보여요. 근데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할 때 16,500원 이상을 확실히 아니 16,700원 이상을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만 다시 고점 두고 갈 수가 있는데요. 거래가 최근에 이게 많이 실렸습니다. 많이 실린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장이 지금 워낙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한번 빠지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심선이 현재 기준 22평선인데 14,8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종가로 15,000원이 붕괴되면 비중을 절반을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반등 시에는 16,700원 이상 가서 이틀 안착하면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보고, 아마 주로 올라갈 때는 괜찮겠지만, 내려갈 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한테는. 그래서, 60분봉을 이렇게 보면, 여기 구조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반등도 쉽지 않아요. 16,700 이상에 가려면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실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16,700원은 목표가로 드리는데,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붕괴되면, 100% 비중이기 때문에 절반 손절하고,
대응하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 실적은 뭐 좋아지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5,000이고요. 목표가 16,700원. 이건 단기 목표가입니다. 네.